네, 안녕하십니까. 게임의 소드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벨벳의 미지시스 림포스먼츠 중간 업데이트 그 중에 하나였던 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닭의 오버힐이 140으로 늘어난 거인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힐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힐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0인가 40인가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, 저는 한번 테러스 진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오버힐로 140이 되어야 맞아요. 한번 힐하는데, 그러니까 40, 20은 넘는 게 확실하거든요. 20은 넘는 건 확실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씹고 한다는 건좀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.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요? 회의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볼까요? 140이 되는 게 맞네요. 난좀 의미가 없었지만. 네. 확실히 떨어지는 속도도 좀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. 140인 만큼. 많이 떨어지는 모습은 잘안 보여주고.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? 방패를 인질 뒤에다가. 이렇게. 딱히 뭐 애초에 기본 닭은 어차피 총이 좋으니까 딱히 뭐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고, 좀 아쉬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닭의 가젯이 와이어보다는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와이어보다는 그 충격수류탄이야. 충격수류탄만 있으면은 되게, 그러니까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닭이 자위라고 알아서 뚫고, 그러니까 뚫고 막고, 아까 뚫고 힐하고 뭐 있지? 그리고 그다음에, 그니까 아무튼 뭐 전진 배치가 가능한 닭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무튼 그게 좀더 좋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은. 그니까 물론 유비, 그니까 물론 시즈 밸런스에서 그렇게 하면은 너무 오퍼인 건 맞지만, 닭 쪽이. 예. 딱히 뭐 HP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보여드릴 만한 게 없네요. 아니면 일부러 맞을까요? 그냥 맞아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나을라나? 재정전을 하고. 140에서 한발더 쏘면은 그냥 채워지기만 하겠죠? 네. 딱 느낌은 그 정도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확실히, 그러니까 체감 시간이 좀더 길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초가, 그러니까 초당 하나씩 떨어지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. 맞을 뻔했는데 아깝네요.
이쪽에서 올 것 같은데 맞아볼까요 일단? 어딨지? 어딨지? 방금 56에서 40 올라갔죠. 딱 40 올라가네요. 그냥 그 힐량 그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50이죠? 92 맞네요. 40 올라가는 거. 그러니까 원래 힐량 원래 힐량 맞춰가지고 올라가는 거 맞네요. 네. 맞는 것 같아요. 원래 힐량 맞춰가지고 딱히 뭐 더 이상 뭐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. Not bad.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버기랑 마찬가지로 오버힐을 하라고 아예 만든 것 같아요. 제 생각은 그래요.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아군이 다쳤을 때 쏘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일부러 힐을 하고 밖으로 뛰쳐 나와가지고 뭘 해라라는 것 같으니까. 그거에 맞게 한번 해보죠. 7명 남았네요. 보모는 멀리서 끝. 뭐 닭 같은 경우엔 좀 쏘쏘하죠. 근데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20 원래 40 채워둔 거를 오버힐 하면 20밖에 안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패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냥 그러니까 140에서 오버힐을 밖에 나갔을 때 효율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냥 기본 힐 40량이었던 거를 채워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냥 그렇게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40 정도니까 아마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은 상대방은 스펀지점이라서 멀고 서로서로 멀리 있기 때문에 헤드샷 싸움 아니고서는 140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일단 나가서 뭐 닭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닭도 뭐 저도 닭은 저도 잘 쓰고 있는 오퍼와이어이긴 하니까. 근데 그러니까 과연 이게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글라즈가 이번에 그러니까 로밍하는 거를 그러니까 스폰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열감지기가 있는 거잖아요. 거의 그 급인데.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CQB가 힘드니까 그 스코프의 조정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연막탄 해가지고 안에 있는 적을 진영 붕괴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번에 글라즈가 근데 닭 같은 경우에는 그 오버힐이라는 거 오버힐이라는 게니까 돌격하는 거잖아요. 거의 돌격이라든지 스폰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로밍이라든지 그럴 때 그러니까 힐을 해주는 거기 오버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. 40의 데미지가 그렇게 그러니까 체감이 날지 안 날지 한 방 정도는 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40에서 한 방 맞으면은 100 그러니까 96, 95 정도 될 거거든요. 거의 뭐 그 정도 될 듯한데 아니면은 뭐 딱 104, 100으로 남던가 40이 없어지고. 아무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원래 힐량을 되찾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닭 주석이 한 방이랑이 40이었던 거에 비하면은 오버힐은 20밖에 안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기라서 140으로 안 해주고 20으로 챙겨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역으로 그러니까 오버힐을 채워줘도 아무런 효과가 미미하니까 오버힐을 아무도 안 채워주더라 라는 걸로 다시 또 업데이트가 되어가지고 140으로 준 걸로 보입니다. 네, 어찌됐든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